이번 작품은 천재 언로 아트와단 조성 프로그램으로 완성된 작품 번호 18번 23번 길 산책길입니다. 유리와 도자를 사용해 제주도와 서귀포를 상징하는 말과 유채꽃, 감귤꽃에 알록달록한 색깔을 입혀 넣었습니다. 제주의 자연과 실제 집주인이 키우는 화초와 어우러져 수채화의 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데요. 타일로 만든 말과 꽃화분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의 정취도 물씬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. 산책하듯 쉬엄쉬엄 걸으며 예술작품들을 만나고 지역민들의 삶을 함께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지붕 없는 갤러리, 유토피아 로만의 매력입니다.